바른 믿음에 대하여 천국 신부 수업 17편.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하는구나. 마귀들도 믿고 떨고 있다. 성령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존재, 살아계심에 대해 금강석 같은 불변의 믿음을 소유한다고 해도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틀끝만치 의심도 없이 굳게 믿고 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는 야고보의 경고대로 적어도 하나님의 존재 여부에 대한 믿음으로만 본다면 내 믿음은 마귀들의 믿음과도 비할 바 못되기 때문이다. 마귀들은 영의 세계에서 매일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사실상 믿음이 아닌 실존 그 자체이다.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하는 구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므로 내삶 전체를 주님께 맡기고 영혼의 온전한 의탁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분을 전심으로 따르며 일심으로 그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내 믿음은 귀신보다 못한 것이 되고 만다. 너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진리의 말씀을 마귀들이 믿음과 다를 바 없는 저차원적 도덕적 윤리적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자들을 멀리하라. 슬프게도 교회 안에는 이런 거짓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 죽은 믿음, 헛된 믿음, 불완전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가득하다.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대로 사는 것 같지만 실상 행위로는 부인하는 행할 능력도 힘도 없는 스스로 양심을 속이고 있는 자들이다. 심지어 그들은 스스로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다고 너무나도 확고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내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조차 모르고 있다. 즉 자신이 의롭다고 굳게 믿고 있던 지난날의 바리새인들처럼 스스로 완전히 속고 있다. 저들은 입으로는 늘 정욕과 악한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공언하지만 실제로는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부인의 삶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성령님의 눈을 속일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다 해도 그 본뜻이 어느새 자신의 악한 성향에 맞게 왜곡되어 버린다. 그들은 또한 인간의 노력이나 선행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되풀이하곤 하지만 스스로 한 말의 의미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의 말대로 인간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선한 행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의 흉내조차 낼수 없지만 그렇다고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 오직 믿음, 그들이 주장하는 식의 단순한 의미에서만 있으면 되고 그 밖에 아무런 선행도 필요 없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명심하라, 내 스스로의 행위로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거나 순종하지 않으면 천국에 결코 들어갈 수 없기에 너는 철저히 다 성령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오직 나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께서 무엇이 원하는지를 알고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는 나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여 내가 공급해주는 힘으로 일생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그 과정 속에서 너는 내가 입혀준 빛의 감옥과 내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망토를 두른 채 죄악과 질병과 사망의 온갖 저주를 밟고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며 당당히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비록 때때로 넘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행위를 그때그때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과연 주님을 향한 불타는 마음으로 전심전력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인지를 총체적으로 보시고 판결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하나님의 눈에는 믿는 자로서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피와 물을 모두 쏟으시고 단말마의 고통 속에 숨을 거두심으로 값없이 얻게 된이 소중한 믿음을 가슴 깊이 간직하라. 만일 주님께서 내 이름을 생명책에 올려주신 그 큰애를 망 크신 은혜를 망각하고 차츰차츰 믿음에서 떠나면 결국 성령님의 임재가 거치고 하나님과의 소금 언약은 파괴가 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세상의 누룩처럼 번진 거짓 믿음, 성경의 의도와는 다른 믿음에 머물지 말고 자신의 영혼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 주님의 믿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해달라고 천부께 시시로 간절히 기도하라. 그러면 내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결단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오직 주님의 신부들만이 내 성령님의 말을 이해하리라. 아멘. 주님, 요즘에는 너무나도 세상이 타락하여서 거짓 믿음을 소유한 채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죄악된 삶에서 떠나지 않고 스스로는 의로운 척을 하면서 살고 있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아버지, 그런 거짓 믿음을 또한 가르치는 목자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또한 우리 또한 항상 사도 바울이 전파한 후에 나도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서 떤다는 그 말처럼 주님, 우리도 항상 떨면서 주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 된다 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내려주시옵고
주님, 온전히 성령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진정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